유전자가 결국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속에 품은 뜻,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과학적인 과정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전자가 있다면, 자, 유전자가 여기 있다면, 이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였다? 전자파. 우리 유전자들은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 그렇죠? 근데 우리 몸 안에서 흐르는 전자파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뭐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 전류가, 어떤 전류가 흐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전류가 흐르는 물체에는 전자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파가 발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전류로, 전기로 인하여 생겨나는 전자파를 무슨 전자파라고 불렀다? 생체 전자파로 부른다. 그래서 바이오 엘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라고 부른다. 생체 전자파다. 그래서 이제 생체 전자파가 직접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생체 전자파. 그런데 파에는 어떤 파가 있고 어떤 파가 있다? 좋은 파가 있고 나쁜 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결도 파도, 파도라고 그러죠. 파도. 파도도 잔잔한 파도, 부드러운 물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난 파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 전자파가 어떤 모양을 가진 전자파가 흐르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의 상태가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는, 무엇이 생체 전자파가 된다? 뇌파. 그렇죠. 뇌파. 우리 뇌에서 생기는 뇌파. 뇌파는 뇌로부터 온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쭉 우리 몸 안에 전기가 흐르는데,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전기는 어디서 온 전기예요? 뭐 때문에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죠? 아, 그렇죠. 음식이 우리들의 배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다는 것은 배터리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음식 안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오는 전기죠? 아, 그렇죠. 그건 태양에서 오는 전기예요. 햇빛이 전자파입니다. 아시겠죠? 태양광선도 전자파예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전자파. 그런데 그 전자파 중에 나쁜 전자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감마선, X광선, 이게 다 전자파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태양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광선. 사실 여러분, 적외선이라는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어요. 그렇죠? 적외선은 눈에 보이게 안 보입니다.
적외선이 있으면 우리가 눈에는 그 빛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느낄 수 있어. 뭐 따뜻하게 느껴요. 적외선이 세면 뜨겁게 느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선이 있어. 그 무슨 선이에요? 자외선. 그래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 보라색을 자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색 바깥에 이 보라색까지는 보여요, 우리 눈에.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에너지가 세면, 파동이 더 빠르면, 파장이 빠르면 자색 밖에 광선율이 가해서 자외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자외선부터는 우리 몸이 해로워요. 그 다음에 이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면 어떻게 돼? 여자들 얼굴에 잡티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아주 더 많이 쬐면, 예, 유전자가 손상이 가서, 피부암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이 제일 에너지가 낮은 빛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 이제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잖아요. 옛날은 다 찍었어요. 찍었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필름이거든. 네. 그 필름에 빛을 탁 받아서, 그, 어떤 빛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필름에, 나타나는 색깔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찍은 것은 사진을 만들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현상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사진 현상실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새까매져 버려. 필름이 다 그냥. 그래서 제일 약한 빛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사진 현상실에는 무슨 불을 켜고 해요? 빨간색 불을 켜고. 그래서 빨간 색깔이 가장 파장이 느리고 에너지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필름에 묻어 있는 그 화학 물질, 빛에 예민한 화학 물질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서 여러분, 저녁 노을이 빨간 이유는 뭐예요? 예, 해가 여러분 머리 위에 있을 때는 전혀 안 빨개요. 근데 왜 해가 질 땐 빨개져요? 해는 똑같은 해인데 정오에는 파란 하늘인데 왜 그 파랗던 하늘이 빨개져 버려요? 예, 노래졌다가 그렇죠. 자, 그럼 나중에 빨개졌다가 캄캄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래요? 왜 우리 눈에는 정오에는 하늘이 다 저 수평선도 파랬는데? 에너지가 제일 셀 때는 언제예요? 거리가 가까울 때예요. 태양은 같은 태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가장 멀 때는 언제예요? 해가 뜰 때고 해가 질 때입니다. 쫙이서 치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 그 햇빛의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파장이 보라색, 파란색. 그래서 진짜 강한 그 에너지를 가진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하와이, 뭐, 괌, 이런 데 가면, 바다 색깔이 뭐예요? 파란 색깔이 아니고,
그 바다가 가장 인상적인 색깔의 바다의 색깔이 소위 코발트 블루라 그래요. 예. 진짜로 파란색이야. 우리가 보는 이런 그냥 파란색이 아니고 그냥 바다 깊은 바다에 나가면 코발트 블루 그런 바다인데. 자, 그래서 이제 해가 저 지평선, 수평선 아래로 떨어지면은 하늘이 빨개요. 왜? 너무 머니까 에너지가 뭐예요? 약해졌어. 예. 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약한 에너지로 빛을 보니까 빨갛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빨간색을 색보다 더 에너지가 약한 빛이 적외선이에요. 적외선은 특수한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망원경, 그 휴전선 가면 적외선 망원경이잖아요. 그래서 열도 사실은 빛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 빛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이 주파수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낮으니까 우리 눈은 그거를 그만큼 낮은 빛을 감지할 수가 없어. 저도 제가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데 음악에 이제 소리가 아주 가늘고 제일 높은 소리가 나는 게 이제 바이올린이거든요, 바이올린. 근데 언제부턴가 바이올린의 최고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음악인데 그 고음으로 딱 가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청력이 좀 뭐예요? 네, 저하가 되었구나.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햇빛, 이게 다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가시광선. 이 가시광선도 전자파예요. 그래서 이 전자파가 햇볕으로부터 오는 전자파가 이제 그빛 에너지가 전기로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저장이 돼요? 열매에 저장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쌀밥 잡수시는 거 그거 다 뭐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전기 먹는 거예요. 전기 먹으려고 먹지. 사과 그거 다 전기야. 전기를 어떻게 저장했습니까? 그 저장하는 방법을 뭐라고 불러요? 광합성이라고 그러지. 광합성. 광합성은 태양광선을 합성해서 어떻게 전기로 만들어서 열매로 만들어.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태양광선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합성되는 물질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식물은 공기 속에 있는 탄산가스로부터 탄소를 흡수하고, 뿌리로부터 뭐예요? 물을 빨아올려가지고, 그 탄소와 물을 합성해 놓은 화학 물질을 탄수화물이라고 그래. 그것을 탄소와 물을 합성시키는 에너지. 그것을 화합 에너지라고 그래. 그래서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 이 결합 에너지가 전기예요. 그 전기는 어디서 왔다? 태양에서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여러분 좀 아시면은 우리 이 몸은요 놀라운 기계예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을 먹으면 어떻게 수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탄소는 뭐예요? 탄산가스가 돼서 빠져나가고 우리 몸에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햇빛만 남는다니까요. 그 우리는 맨날 햇빛 먹고 살아요. 예, 네, 바로 이거예요. 에너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탄수화물이 품고 있는 뭐 전기라는 에너지. 그게 중요해요. 그 전기가 없으면 우린 죽어버려. 놀랍잖아요. 다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나무에는 광합성으로 사과가 열리게 하고 복숭아가 열리게 하고 제주도에는 귤이 열리게 하고 예. 그래서 탄수화물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는 귤 먹는다, 사과 먹는다, 밥 먹는다 그러고 있지만 모든 것은 다 우리는 뭘 먹고 있어요? 에너지, 전기를 먹고 있고 그 전기가 우리를 살려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전자파가 이제 너무 센 전자파가 되면 그건 이제 X광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광선은 우리의 유전자를 다 손상시켜요, 파괴해. 그래서 암을 암세포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X광선을 자주 쬐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방송국이나 뭐 이런 전자파가 센 예, 그 방송국 뭐 경찰서 이런 근처에는 뭐예요? 강력한 전자파가 발산되잖아요. 그렇죠? CT? 네, CT하고 MRI 많이 찍지 않습니까? MRI는 비교적 괜찮아요. 그런데 CT 스캔은 아주 나빠요. CT 스캔은 X광선 피폭량이 아주 많습니다. MRI는 X광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석이에요.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파라는 광선이에요. X광선보다는 훨씬 순하죠. 에너지가 낮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 중에 가장 중요한 파가 무슨 파다? 뇌파다. 그래서 뇌파는 뇌파 중에 가장 우리 유전자가 좋아하는 뇌파는 무슨 파다? 알파파다. 알파파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베타파가 되면 까칠한 파가 돼요. 그러면서 이 주파수가 더 빨라지고 에너지가 더 세지고 이러면서 베타파가 흐르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들이 다 짜증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게 베타파예요. 그래서 베타파를 일명 잡념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는 흔히 스트레스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우울증이 회복이 되려면 여러분 마음 이 뇌파가 알파파가 탁 되면 약이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알파파가 되면 엔도르핀, 세로토닌, CCK 즉 우리 만족감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세로토닌 유전자 이런 것들이 엔도르핀 유전자들이 다 작동을 잘해요. 그러면 그런 좋은 물질들이 적당히 생산이 되면 그러면 그건 우울증 낫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어떤 뇌파, 어떤 생체 전자파를 계속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면역세포,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가장 활동을 잘 할 때가 알파파테. 그리고 우울증 환자가 가장 이 항우울 물질, 기쁨의 물질, 평화의 물질, 그렇죠? 만족의 물질, 이런 거를 잘 생산하면 우울증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몸 안에서 생산하는 항암제가 뭐예요? 최고의 항암제야. 이건 아무 부작용도 없어. 항우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을 완전히 없애주는 이런 질 좋은 엔도르핀, 세로토닌, CCK, 도파민 이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준비가 돼 있어. 그 유전자가 꺼진 게 우울증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유전자만 다시 켜주면 우울증은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다 어떤 병이든지 내가 암에 걸리더라도 암을 낫게 하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게 돼 있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암에 걸릴지라도 그 암이 나을 수 있도록 우리는 창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놀라운 거죠. 내가 아무리 우울증 심한 우울증 환자일지라도 그 우울증이 회복되도록 내 유전자가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데 그 유전자를 깨우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기야. 그것이 진선미. 그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그 생기를 받으면 그 유전자가 켜지면 암도 치유될 수 있고 우울증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연한 사실이에요. 지금은 참 이 현대의학은 여러분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그렇죠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저는 옛날에 미국에서 알레르기 전문 의사였습니다. 알레르기 전문 의사가 되려면 내과 의사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과를 전공하고 이제 알레르기를 하면 돼요. 왜 제가 알레르기를 다시 전공하게 됐냐면 내과 의사가 돼서 이제 내과 의사가 되면 당뇨병, 관절염, 고혈압, 동맥경화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암. 이거는 가망이 없어. 약으로 다 안 낫는 거야. 고혈압 환자 고혈압 약 주면 언제까지 줘야 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약 먹으라는 것은 고혈압 약으로 혈압은 안 낫는다는 얘기죠. 왜 안 나요? 증세만 치료하니까. 그게 뻔한 거야. 그래서 제일 간단한 과가 뭐냐? 그리고 제일 화끈하고 그게 알레르기다. 그러고 있는 판에 우리 딸이 천식에 걸렸어. 큰 딸이. 두 살, 세 살밖에 안 된 애가 막 기침을 하고. 왜? 면역력이 약해지. 왜? 미국 가서 대박! 뭐가 대박? 햄버거, 스테이크, 그때 한국에서 여러분 고기 먹으려면 그 하늘 별 따기였어요. 와, 그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막 맥도날드 가가지고 그 코카콜라 탁, 응? 그 코카콜라 큰 거 하나 탁 사놓고 그 다음에 뭐요? 감자 그 튀긴 거 프렌치 프라이, 응? 탁 하고 그 다음에 빅맥.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다가 아침 식사 때부터 스테이크 먹어. 왜 아침 식사 때부터? 집에서는 아침에 스테이크 못 먹죠. 그런데 일부러 집에서 떠날 때 아침밥 안 먹고 병원에 가요. 왜? 병원 가면 의사 식당이 따로 있어.
거기 귀족 식당이야. 아, 아침부터 스테이크가 나와. 아, 그거 제가 한 3년 해보니까 온갖 병이 다 생겨. 아시겠죠? 예. 네. 어, 예. 이제 배도 나오려고 그러고, 예. 네. 여러분, 정말 막 삼겹살? 사람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기름기.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이 한국 사회는요, 지금 암 환자 생산 공장이야.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는 그때 60년도였어. 암 환자 찾기 힘들었어요. 당뇨 한 사람도 없어. 제가 6년 동안 의과대학 공부하고 졸업하는 동안 한국 사람으로서 당뇨 환자 본 일이 없어요. 동맥경화, 심장마비 없어. 근데 성경 보면 뭐라고 해놨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크, 여러분, 예.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네. 네. 기름, 특히 그 기름 먹는 거, 삼겹살이란 건 그건 음식으로 쳐줄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삼겹살 판 아니에요, 그냥. 예. 네. 여기 보면, 레위기 3장. 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기름과 피를 먹으면 때려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름, 피 먹으면 너희들 뭐요? 병든다. 너희들 제발 병들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줘. 그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 없다고 외친 거는, 아니, 하나님이 뭔데 내가 고기 먹을 자유를 안 줘?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은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이건 뭐예요? 제가 이 성경절에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제가 우리 외할머니한테는 외손자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저한테 상구 그러면 끄뻑 죽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여러분, 이제 가끔 가다가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 닭을 잡았어요. 닭을 잡으면, 닭 한 마리에 다리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한 개는 우리 외할아버지 국그릇에 들어가고, 한 개는 제 그릇에 들어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닭, 그, 부위 중에 딱 한 개 있는 게 모가지입니다. 그 모가지는 꼭 우리 외할머니가 먹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왜 모가지만 먹어? 그랬더니, 상구야, 모가지가 제일 맛있단다. 그래서 저 혼자서 생각해. 아니, 맛있는 거 자기만 먹고 할머니. 그래서 참았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외할머니 생일이 됐어. 근데 손님도 좀 오고, 그랬는데, 닭을 두 마리를 잡았어요. 이제 손님이 좀 많이 와서. 그 다리가 몇 개요? 닭 다리가 네 개요. 네 개인데, 외할아버지 국그릇에는 닭다리 한 개. 제 국그릇에는 닭다리 두 개. 왜 두 개냐 하면, 본래 제 거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외할머니 생일이니까, 외할머니도 닭다리 하나 드시게 돼 있는 그 닭다리를 외할머니가 제 국그릇에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외할머니는 모가지만 두 개 먹어. 그 제가 열받았어.
아니, 아니, 모가지가 제일 맛있다면, 어? 오늘은 모가지가 두 개니까, 이 사랑하는 외손자에게도 모가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기분 나빴어. 그때 우리 할머니가 눈치를 채고, 상구야, 와그라노? 오,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할머니만 모가지 두 개 다 먹고, 다 그랬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닭, 네 닭다리하고 모가지하고 바꿔줄까? 아, 그래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닭다리 하나 가져가시고, 그 자기 국거리에서 있던 모가지를, 자, 상고에 입 벌려. 그래서 입 벌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맛있는 줄 알고, 팍 씹어보니까 우주죽. 고기는 하나도 없어. 실 같은 고기밖에 없어. 그때, 아, 이게 미치는 장사구나. 그래서 제가 부러진 모가지를 입에 물고, 억울해 죽겠어. 할머니 국그릇으로 엄격한 그 다리를 보면서, 그래서 할머니가 다시 바꿔줄까? 그래서 고개를 끄다. 그러면 내 모가지 내놔라. 그래서 제 입안에 물고 있던 부러진 모가지를 하나님 또, 할머니가 또 가지고 가시고, 그 본래 닭다리, 그러면서, 하, 하나님이 우리 몸에 해로운 이 피와 기름, 피와 기름을 누구 거라 그런 줄 알아요? 보세요. 자, 보세요.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거야. 우리 할머니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상구야, 지금부터는 모든 모가지는 다 할머니 거야. 제일 먹을 거 없는 거는 자기 거란 말이야. 여기서 제일 몸에 해로운 것은 하나님이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레르기성 체질, 알레르기성 질병에 걸리는 것 자체가 결국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천식 환자가 오면 천식약을 줘요. 천식약을 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약을 줘야 돼. 혈압약을 주면 천식이 악화돼요. 그러면 천식약을 더 올려요. 천식약을 더 올리면 혈압이 더 악화돼. 그러면 혈압약을 또 올려요.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거를 제가 하면서 내가 이게 의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계속 증세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럼 증세만 치료하니까 약만 자꾸 어떻게 더 많이 필요하게 돼. 점점 더 악화된단 말이야. 약이 더 많아지는 게 병이 악화되면 되니까 약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상담하는데, 오늘 저녁 시간 상담 시간에 한 분이, 박사님, 저는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럼 관절염 약은 뭐게? 관절염 약은 면역 억제제입니다. 왜? 내 T 세포가 왕성하게 너무 왕성해져 가지고 내 관절을 막 공격해. 그러면 그걸 치료하려면 뭘 줘야 돼? T 세포를 죽이는 면역 억제제를 줘요. 그 면역을 억제시키면 뭐가 걸려? 암 걸려요.
웃기잖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관절염도 좀 좋아져요. 왜? T세포가 죽기 때문에 T세포가 관절을 잘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항암제 쓰다 보면, 이제 약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무슨 항암제를 쓰자? 면역 항암제를 쓰자. 그러면 면역 항암제를 쓰면 어떻게 돼? T세포가 또 발광을 해서 관절염이 나빠져. 여러분, 이게 의학이라는 것이 아직도 이 자가당착적 모순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의사라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면역력만 좋아지면, 그래서 제가 이 뉴스타트를 깨닫고, 드디어 뉴스타트 생활을, 그때 뭐 먹던 거 탁 갈아치웠죠. 그 스테이크, 뭐 햄버거, 뭐 그렇게 좋아하던 거.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혈압 떨어지죠. 콜레스테롤 떨어지죠. 간 좋아지죠. 육식 너무 많이 하면 지방기가 많아서 고지혈증 걸리고, 고지혈증 걸리면 그 피 속에 높은 지방이 다 간에 쌓여서 소위 지방간이 돼요. 그럼 이걸 좀 알아야 돼. 그래서 TV에서는 요즘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도 이제는 사람들이 안 들어. 에이, 뭐, 맛있으면 됐지, 뭐. 그게 뭐예요, 그게? 캐세라, 세라. 그렇게 살면요,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한 기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뉴 스타트를 잘 하다 보면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먹는 것으로 인한 맛이다 이거보다 내 몸이 뭐예요? 몸 컨디션이 좋아서 산에 가자 그러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아무리 가파른 산길이라도 뭐예요? 굳건하게 갈 수 있고, 그게 더 좋아요. 그런데 이 쾌락적으로 여러분 혀 하나 때문에 그러면 맛이 어떻고 때문에 내 몸 전체를 망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암에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지혈증이 되고, 그러면 이제 비만도 될 뿐더러 고지혈증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피 속에 지방이 너무 많아서 고지혈증이 되면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모세혈관이 다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이 아주 잘 발달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의 세포 한 개 한 개에 산소 공급을 아주 잘 시킬 수 있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모세혈관은 이 직경이 아주 가늘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한 개만 통과하도록 돼 있어. 그런데 이제 이게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요거고, 요게 모세혈관 벽인데, 여러분이 이 삼겹살을 먹고 나면 본래 이렇게 흘러야 돼요, 피가. 적혈구 한 개 한 개가 따로따로 분리돼가지고, 이 모세혈관을 잘 빠른 속도로 통과하고, 그래야만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산소 공급을 충분히 잘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삼겹살 먹고 나서 20분만 지나면 이렇게 돼요. 이 척혈구들이 이렇게 한 개씩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들어붙어 있어요. 들어붙어서 결국 뭐를 막고 있어요? 모세혈관을 막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세포에 산소 공급이 되겠어, 안 되겠어? 예,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 근육이 뻐근하고 뻑적지근 결리고 뭐 이래갖고 왜 이렇게 두들겨? 이렇게 두들기면 이렇게 막혀 있던 것이 조금씩 떨어져서 여보 좀 주물러줘. 밟아줘. 그 자기가 뭘 잘못 먹고 이렇게 된 거를 나중에 밟고 두들겨 달라고. 그리고 지압. 이제 그러면 이게 누르면 이게 떨어져서 몇 개가 지나. 시원해, 시원해 그래. 왜 시원해요? 산소 공급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네. 저는 지금 이제 43년생이니까 내년이면 이제 79세야. 이제 80세가 눈앞에 왔어요. 근데 결린다, 뻑적지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항상 몸이 뭐예요? 싱싱해. 네. 삼겹살하고 이거 싱싱한 거 바꿀래? 절대 안 바꾸지. 이 혓바닥 하나에 내가 지배당하면 안 돼요. 내 건강을 팔아넘기면 안 돼. 아시겠죠? 그 정도의 결단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네. 그게 그냥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뇌에 뭐가 들어가면 알파파가 된다? 진선미 속에 있는 무슨 기? 생기.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면 뇌파는 알파파로 변해요. 그러니까 내 선택에 따라서 내 뇌파가 바뀌고 내 뇌파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내 유전자의 상태가 회복해. 그래서 질병이 치유되게 되어있다. 너무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내가 진선미 대신에 누가 나를 속여서 배신당했다. 그러면 진선미는 다 도망가죠. 더러워 죽겠죠. 그렇죠? 더럽고 안 입고 와 죽겠다. 기가 막혀 죽겠다. 그 속에서 살아가면 왜 병이 안 걸리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기를 받고 살고 있다? 사기다. 여기는 그것이 진실이구나. 감사하구나. 아름답구나. 아름답다. 여기는 뭐예요? 증오. 미워 죽겠다. 예. 열불 난다. 예. 뚜껑 열린다. 맨날 이러고. 예. 살면 베타파가 되고, 유전자는 꺼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는데, 내 뇌파가 베타파이던 것이 무슨 파로 변해? 알파파로 변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알파파는 베타파, 알파파는 이게 다 전자파입니다.
막 간단하게 말해서 전기야. 어떻게 아름다움을 내가 느꼈는데 내 뇌에 흐르는 전기가 변했냐 이 말이야. 여러분, 전기는 물리적 에너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물리적 에너지가 아름답다, 감사하다, 아, 이것이 진리구나.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알므로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힘을 받은 거예요. 그 힘은 전기하고 달라. 그건 전기 힘이 아니지. 그런데 그런 힘이 들어오면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가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전기라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그것도 결국은 몰아야 전기라는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것도 에너지라야만 돼. 그러니까 사랑 속에, 아름다움 속에, 진실 속에, 선 속에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 에너지를 우리가 주로 주로 요즘 사람들 많이 쓰죠. 힘내, 힘 빠진다. 그렇죠? 아, 힘 빠져. 아, 힘내. 힘 준다. 여러분, 그 힘 준다는 건 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아, 힘 빠져. 살 맛 없네. 힘내. 그럼, 그 친구 힘 빠지면 무슨 물질이 안 나와? 엔도르핀, 세로토닌이 안 나와. 그러면 웃기도 싫고, 마음도 불안하고, 그러면 힘내, 힘내라 그런다고 해서 힘이 나요? 힘이 진짜 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임마, 가자. 너 그 좋아하는 거, 거기 가서 우리, 여러분, 남의 안에 회가 좋대요. 네. 근데 제가 꼭 한번 이제 우리 남의 안에 이제 장흥소 오셨거든. 그 지역에 그 회가 좋대요. 저는 동해 물이 깨끗해서 회가 더 좋은 줄 알았더니 남해는 뻘이 많아서 미네랄이 많아가지고 거기 훨씬 더 고소하고 맛이 되네요. 근서도 기억해.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널마 좋아하잖아. 가, 내가 사줄게. 그래서 이제 사주고 또 뭐요, 위로를 받고 또 이제 식사 끝나고 좋아하는 영화도 한 편 같이 보고 이래서 뭐를 주는 게 힘 주는 거예요? 사랑 주는 게 힘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그 친구 엔돌핀이 나와 있고 생산이 되고 세로토닌 생산되고 기분 좋아져. 그게 약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약이지 약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자 이거예요. 뉴스타트는 내 생활,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냥 기름기를 너무 먹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뇌 모세혈관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유전자가 다 꺼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돼서 모세혈관이 더 잘 발달하고 그러면 산소 공급을 뇌세포들이 잘 받잖아. 그러면 뇌세포가 생산하는 이런 엔돌핀, 세로토닌, CCK 이런 물질들이 잘 생산이 된다고. 그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어떤 병이든지 유전자는 회복하게 돼 있고, 그렇죠? 어떤 질병이든지 뉴스타트로 회복이 되게 되어 다 있는 거예요. 그 회복시킬 수 있는 물질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 문제는 내가 확실하게 선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관건이지. 다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치료법은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인데 한국에서는 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mind and magnets. 우리의 마음과 뭐예요? 마그넷? 자석이에요. 우울증 환자를 자석 치료한다. 라는 것이 지금 새로 개발이 돼가지고, 여기 보면, an experimental treatment offers promise for some patients whose depression resist standard medication and shock therapy. 전기 쇼크 치료나 약물 치료가 안 듣는 depression,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이 나타났다. 그것은 무슨 치료다? 자석 치료다. 그래. 그래서 이 여자가 우울증 환자예요. 정신과 의사예요. 여기 이제 자석 치료기가 있어. 요게 이제 자석이에요. 여기서 강력한 자기파, 이제 컴퓨터로 그 주파수하고 파장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쏘아져요, 내 안으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용하면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어떻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그래서 쏘아줘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그림으로 보면, 요게 자석이에요. 자석이고, 요게 이제 환자의 머리, 두 눈, 코, 요게 갈색, 요게 환자의 뇌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가고 있습니까? 자기 파가 나가고 있어. 파가 나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 있는 거야. 그럼 이 강력한 자기파가 팍팍 쏘아주면 이게 켜집니다. 켜지면 기분 좋았죠. 그리고 세로토닌도 생산돼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한 30분 치료 받고 나면 그래서 20만 원 내면 돼. 20만 원 내면 돼. 그래서, 기분 좋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백화점에 들르니까 또 기분 좋은 일이 발생했어. 왕 세일을 하는데, 여자들은 백화점 가면 돈 번다 그럽니다. 그렇죠? 30만 원짜리를 어떻게? 3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사면 25만 원 벌었다고. 돈 써놓고 벌었대요. 참. 근데 야, 돈 벌었다. 또 기분 좋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카페에 가서. 맛있는 케이크 한 조각하고, 커피 한 잔하고, 기분 좋다. 그리고 이제 보고 싶었던 영화 한 편 보고, 오늘 참 기분 좋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 간단하게 해 먹고, 텔레비나 보고 좀 즐기자. 그래서 TV 켜놓고 즐기려고 싹 했는데, 전화가 따르륵 왔어.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저쪽에서 내다 그래요. 순식간에 뭐예요? 증오심.
분노. 시어머니야. 유전자 팍 꺼져버려. 20만 원짜리 치료는 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달라져야지. 나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변화가 있어야지. 그런 인공적인 돈 줘서 치료가 그거는 그냥 일시적이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의 건강 문제를 어떤 기술로서, 의사의 기술로서, 무슨 특별한 화학물질 약으로서 그거를 회복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 강력한 자기파, 전자파나 자기파나 성질은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뇌 속에 흐르고 있는 전자파를 더 강한 자기파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에너지끼리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아시겠죠? 얼음은 차다. 에너지가 나왔죠. 그러면 더 강한 열, 뜨끈뜨끈한 물을 부어주면 어떻게 돼? 얼음이 녹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강한 열이 약한 열을 지배해버려. 그러니까 그 얼음의 상태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을 가해주면 나중에 끓고 김이 나고 수증기가 돼서 변화돼버려. 그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우리 뇌를 흐르고 있는 이 전기 에너지를 아름다움, 진선미 또는 사랑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진선미를 받아들이면, 뇌파, 전기 에너지가 베타파이던 것이 알파파로 변한다면, 그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은, 그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보다 어떻게 더 강한 에너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면서 물리적 에너지에 속하는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물리적 에너지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진선미 사랑 속에 있다. 그런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와 구별시키기 위하여 진선미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아름답다, 마음이 감사하다, 네, 마음이 진실하다. 이 마음 에너지를 우리가 흔히 정신력, 정신 에너지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무슨 에너지로 부르냐 하면 영적 에너지, 물질적이 아니니까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한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이런 차원에서 영적 에너지의 중요성을 첫째,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 그 진선미 속에 실제로 에너지가 있구나. 무엇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 뇌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 뇌파는 물리적 전기라는 에너지야. 그런데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는 그거는 마음적, 영적, 정신적 에너지지. 그래서 이런 정신적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와 같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라는 그 원칙, 그 놀라운 원칙, 현대 의학에서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래서 좋은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놀라운,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기술로는 이룰 수 없는 그 변질된 유전자의 회복을 영적 에너지로서는 이룰 수 있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기술 차원을 초월한, 영적 차원의 에너지로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료, 증세 치료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원인 치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그 확신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